menang kita kan.사랑해요. 바닥에 침대 치 마세요. 왜 이렇게 느리냐 이 씨발아. 우리 주인이 딴 테러를 가면 책임질 거야 이 씨발아. 침대 치 마시라니까. 헤이 씨발아. 주둥이의 고름만 찾나. 야, 그렇게 지인애가 쳐보고 싶으면 뛰어 가 이 씨발아. 이거 씨발아 뭐 야 할머니 잡고 있어. 내려 할머니 내려. 저도 이렇게 멋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하! 아, 어우 씨. 아, 자식이자 이. 아. 몇이야? 새벽에 애들이 더 많아. 아, 학교 잘려서 모르지. 야, 너도 곧 잘릴 것 같은데 너 잘 들어. 잘리는 그적실 생활비는 50대 50이야. 알았어? 이 새끼 똥폼은. 아침마다 그러고 다니려면 너도 참 피곤하겠다. 어? 아, 상한 건 좀 버려라 좀. 어? 차 드시지만 마시고. 뭐? 어? 나 내가 건강한 거야. 어? 남자들은 가끔씩 이런 걸 봐줘야 활력이 생긴다고 줘. 그렇다고 내가 뭐 자주 보지는 않는데. 아이씨 왜 켜진 거야 이거.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팔만 지우는 걸로 안 끝나. 뭐? 이성을 완전히 놔버리는 이 모습, 어? 저 날라차게 하고 스트레이트까지. 야, 진짜 이태. 그러니까, 엄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재의 천재 소리 듣던 놈이 2학년 때부터는 성적이 아주 자유낙하야. 뭐 네가 멘사 가입하나 이렇게라. 싸움한 건 맞지만 제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닙니다. 학생이 싸움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학생을 시켜서 학생을 감시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뭐가 누가 감시? 핸드폰! 안 돼! 다 됐으니까 시동 걸어보세요. 어머, 창문이 잠겼네. 잠시만. 열쇠고 뭐고 구멍만 보이면 못 다른 게 없지. 얘가 수갑도 닦네. 따식이라고 이놈이 빈집 터리에다가 차량 설도에다가 그것도 외제차만 다 골라가지고선. 가세요. 예. 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아우 냄새. 취직 하나 시켜줬다고 진짜. 손 씻은 지 100년이에요. 100년. 아음이 유리알이라고요 이제. 유리는 깨지기 쉬운 거야 임마. 깨지기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 제발 그러지 말라고 기도한다 내가. 자식아. 기도는 무슨? 잘린 목사 주제. 잘려? 내가? 너 같은 놈 사람 만들려고 내가 큰짓을 낚버렸더니 주님께서 수고했다 그러시길래 쉬는 거야 이 자식아. 앉아! 아 그럼 집에 가셔서 쉬시든가. 나 돌아다니지 마시고. 어 바보야. 아, 기름
안 보이세요? 아, 진짜. 야, 저 지금 구했냐? 코딱지만한 돈으로 쉽게 구해지겠어요? 아니, 반지하에서 계단 몇 개 올라가는데 집값은 완전히 초고속 엘리베이터야, 쟤. 기억이는 잘 있냐? 자식, 고등학교 가더니 한번 찾아오니까. 몰라요, 몰라. 잘 있거나 말거나. 내가 그 새끼 때문에 내가 키가 줄어요, 키가. 나 2cm 줄었어. 예, 담임 선생님. 저, 아버님. 오늘 기혁이가 문제를 좀 일으켜서요. 한번 오셔서. 할 일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번에는 꼭. 그럼 뭐, 교칙대로 하세요. 예? 개 인생은 개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제 교육. 야, 이놈아. 그놈은 복덩이야. 너는 종자가 달라. 복덩이는 개뿔? 헐이네요, 헐. 얘가 함부로 남한테, 그, 손찌검하고 그러는 애가 아닌데. 아니,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저번에는 오른쪽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왼쪽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애가 무슨 샌드위치도 아니고 말이야. 저 목사님. 기억이도 내년이면 수험생인데 아무래도 이런 일은 아버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저기요, 선생님.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교육. 애를 보면 지 아버지를 안다고 저 눈빛 봐줘. 10분 웃어 봐줘. 응? 교칙대로 하세요. 쿨하네. 아니, 왜 애성질을 건드리시나?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제 아버지는 왜 안 와요? 아, 그거야.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온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필요 없고. 내가, 우리, 이 양반 내가.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지금? 요즘 애들 스마트폰 한 100만 원씩 한다고. 그쵸? 비싸죠? 비싸. 돈백 했지, 돈백. 내가 학교에서 손대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신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애가 눈에 도끼가 서려가지고 말이야. 응? 대화,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키워야지 얘를. 맞습니다. 맞아요. 그 커뮤니 중요하죠. 근데 그놈은 대화가 안 통한다. 대화가. 그럴수록 우리 애를 봐봐요. 얘가 얼마나 반듯해. 너무 착해서 다리지. 그게 다 나와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가정교육에서. 찾아주시면 한 번에 왁스칠까지 싹. 되십시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콜 하셨어요? 갑시다. 이 차는 콜해야지 탈 수 있어요. 만 원에 강남 어디든 10분 안에 갈 수 있다. 10만 원 줄 테니까 갑시다, 빨리. 에? 사그래서 좌회전해서 잠깐만 세워요. 고객님, 어디 가세요 지금?
가방까지 홀랑 다 들고서?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나올 테니까. 에이, 왜 그러실까? 상도둑의 기본을 아실 만한 분이. 나머지 반. 다 됐습니다. Preparation is done. I think I've got a tail. I'll hand over the data first, okay? 저 화장실이 안쪽으로 한층 올라가시면 됩니다. Thank you. 잠깐만. 오피스텔 들렀다가 공항까지 가면 50 주겠소. 공항까지는 좀 이게 먼데. 그리고 제 차가 영업용이라서 콜도 지금 잔뜩 밀려 있고 하지만 꼭 가셔야 된다면 제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착하면 주겠어. 알겠습니다. 누가? 해! 누가? 와요! 누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사막에 계신데도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차 문 열어둘 테니까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일 보고 오십시오. 콜? 내가 지금 만 원짜리 푼돈 벌게 생겼니? 잠시 눈 감고 계시면 바로 도착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고라 떨어졌구만. 고라 떨어졌어. 고객님. 자, 일어나세요. 자. 솜씨가 프로예요, 예? 자상이 한 군데 뿐인데 이게 치명상이란 말입니다. 프로 냄새가 나는구만. 지문은? 다 땄어요. CCTV는 다 확보했고? 물쳐 넘겼어요. 역시
가르침 보라겠구만. 과장님, 근데 이 피살자 교포예요. 미국 시민권자. 아, 복잡해지네. 과장님! 아, 그 한강공원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요, 그 심장마비로 보이는 그 물건 하나 나왔답니다. 오늘따라 주차장마다 왜 이러냐. 뭐야, 여기 왜 있어? 아! 화장실 뭐 하는 줄 몰라? 나와. 나한테 할 말 없어? 뭐 임마. 가서 잠이나 자. 말해두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난 여기 없어. 가서 잠이나 자 임마! 아이씨, 내가 뭘 잘못했어? 어? 도망치기 죄야? 받아라. 아, 예, 예, 사장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일에 제가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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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올인은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아 지금 애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야, 감시 결과 어떻게 됐어? 아, 다 끝나가지고 직장 찾아와서 이게 난 참. 나왔습니다. 어, 그래? 우리가 나쁘다. 다음번에 애들 얘기를 합시다. 응? 나도 좋다. 어, 맞네. 이 목격자가 진술한 상황하고 일치하는데. 맞아. 저게 또 지금 프로의 행동이야. 초짜지. 초짜라니까 내가 초짜를 보냈다. 신문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어,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아니, 사람 지금 아직도 안 가고. 아니, 미안해. 아, 연서로. 아니 내가 좀 과하게 받은 것 같은데 미안해. 아니 그 경태 넣어서 준 사람이 누군데? 아니 그게 아니고 꼼꼼하게. 얼마나 알았다고 어디 하잖아. 내가 아주 꼼꼼한 사람이구만. 너 왜? 차종우? 我们这么
던지고 쏜다! 소지마! 뛰지마! 소지마! 뛰지마! 소지마! 소지마! 뛰지마! 소지마! 뛰지마! 서가 검색어 1위를 했네. 쏘지 마! 찍지 마! 아, 쏘지도 말고 찍지도 마! 랩하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 도대체 어떤 자식이야? 어? 이름은 차종우. 이 조사서에 따르면은 폭행건을 시작으로 잘자랑 건수를 거쳐서 차량절도, 마지막엔 빈집털이까지. 별 4개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뽕 아니야! 아유, 대단 아닌 짓 나셨네. 어디다 말하기도 쪽팔렸어. 근데 이 자식 한 가지 특이한 게
그 경찰들이 잡을 뻔한 게 수십 번인데 바로 다 이 눈앞에서 놓쳤답니다. 도망 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봐, 내가 불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 아유. 영장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새끼 못 잡으면 아주 죽여버릴 거야. 빨리 하자가! 호텔 검색어 도요한 거 봤죠? 그럼 사대간 새끼들 뒤통수 제대로 맞았지. 잠깐만, 이거 내 단독 특종이야. 어? 밀착 기사 보고 싶으면 발령 취소해줘요. 당장. 대박이야! 너 씨! 어! 가져왔냐? 야! 내 말 잘 들어. 오해하지 말고. 경찰이 와서 날 찾거든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상한 새끼가 어쩜 모르면 아니다. 그래. 문 목사 집에 가 있어. 누가 뭐라든 다 거짓말이니까 아무 말도 믿지 말고. 지금이 제일 못 믿을 만한 말 같은데. 이 자식이 한 번이라도 좀 순순히 알았다고 그래 좀. 이거 여보세요. 누명을 벗으려면 지금부터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누구야? 도우려는 사람. 지금 통화하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오. 그게 누명을 벗을 유일한 단서니까. 확실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야? 약속 장소는 잠깐! 장소 내가 정할 거야. 한 시간 후에 광교 사거리 청계천 난간에서 흰색 헤드폰을 목에 걸고 있어. 좋소. 지금부터 핸드폰을 꺼두시오. 추적을 당하면 될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키우는 집이 이게 뭐였나? 우리 집이라고. 아이고, 아, 근데 이 자식 들어가지 말라니까. 어, 박 형사, 괜찮아. 나는 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네 아버지 잡으러 왔지. 연락 온 거 있냐? 야. 하느님, 찾았습니다. 어, 그래? 어, 됐네. 야, 그 빨리 국과수에 넘겨. 예. 그래, 국과수에 넘겨. 뭐 더 나올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감시 붙이고 철수하죠. 그래, 감시 붙이고 철수하자. 네. 똑바로 해놓고 가요. 뭐? 뒤졌으면 똑바로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존나 뭐라는 거야? 야, 형사. 뭐라, 이 새끼야. 어, 지금 주먹 주셨는데. 아, 이 새끼야. 어머니 어디 가셨냐? 없어요, 그딴 거. 반장님. 너 여기 왜 왔어, 임마? 왜 왔겠어? 아, 이거 정리하시는데 내가 도우려고 왔죠. 왜 왔겠어? 아야, 임마, 가, 필요없어. 아, 사람도 좋으셔라, 진짜. 사람 죽였어요? 어? 그렇지, 뭐, 지금은, 여기서는 그렇지. 어머! 어, 나는 주말신문 기자 박선영이야. 너
여자 이름 뭐니? 확실해요? 그 인간이 한 게? 지금으로 선언. 근데 뭐 네 아버지를 만나봐야지 알지 우리가. 혹시 아는 거 없냐? 샷추가는 따로 안 됩니다. 샤샤예 뭐요? 샷추가는 따로 안 된다고요. 예? 뭐야 쟤? 왜 왔어 여기? 아!
아빠이다. 핸드폰. 아빠, 왜 이러세요, 진짜. 아, 도와준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에펠탑 사진을 모으시나 보죠? 아, 그럼, 아, 진작에 말을 하지, 나한테. 아, 총까지 꺼내주고, 아유, 저게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60억 달러짜리 사진이니까.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잘못 보낸 거니까. 그러시구나. 그래, 이제 뭐 원하시는 건 얻으셨고, 이제 전 필요 없겠네. 아, 어디, 저기다 세워드려. 다리 건너면 우측으로 빠진다. 피살자가 스파이란 말씀이십니까? 국가기밀을 빼돌린. 그 국가기밀이 어느 정도길래... 보안을 위해서 이 작전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우리 팀만이 아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사건 우리가 이첩하겠습니다. 진급도 코앞인데 절 정말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보안 유지, 보도 통제, 뭐든 다 적극 협조할 테니까 지휘권 가지시고, 응? 그 새끼 잡으면 바로 데려가는 걸로 하시고, 우린 그냥 그저 잡는 데 끼워주기만 하시면. 응. 기억이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반장님.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폭삭 삭으셨어? 나가, 임마! 오늘도 기사 출입 뜨지 않아! 나도 이러면 정보를 못 주지. 내가 얘 아빠 차 타고 도망가는 거 찍었는데. 그래? 아, 하이, 참. 거래 기본도 모르시나. 먼저 털어보세요. 기자들입니다. 단 한 줄이라도 기사 나가면 진급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 아빠가 스파이를 죽였다고? 이거 참 대박인데? 내 나이지. 다른 것도 뭐 없어요? 죽을래? 아, 또 있잖아. 어? 하나만 더 줘요. 아, 우리 사이로 이럴 거야, 진짜. 왜 그래?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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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안사기! 넌 이 판국의 노닥질이냐? 아, 저 그게 아니라 지금 증거물 확보를 위해. 넌 이제부터 제 감시부터 완전 밀착으로 나가. 24시간 풀로. 그래서 제가 반장으로서 총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없잖아. 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가자. 속을 좀 하고 붕대를 감으라니까. 아유, 아까 했어요. 손 씻었어요. 이게 켜도 안 된다는 거냐, 이게? 위치 추적당해요. 키면 이상한 새끼들이 사방에서 나타난다니까. 이게 에펠탑인가 뭔가? 이게 60억 달러라는 거야, 이게? 에펠탑이 아니고 이 사진이. 이 사진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풀만한 놈 없어요? 돌아온 탕자들 중에서 그런 놈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적당할 것 같은데 이놈이 장도식이라고 컴퓨터를 청와대를 뚫어가지고 나라 돈을 훔쳐먹던 놈인데 이놈이 방송국에 근무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구? 응? 너 장주고? 장376 여기 있죠. 나와 차정아. 야야 기어가. 이마 기어가. 너 돌아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라. 누구를요? 또 기대고 부탁하고 가진 변명 다 하면서 목사님 뒤에 숨을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거든요. 빨리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목사님도 위험해져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 차정호! 씨발 이렇게 구조지지하게 안 살아! 대학도 안 다녔고 큰 집에도 안 갔고 씨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지도 않아! 이놈 자식아. 그럼 나 친할지 그랬어. 씨발 이게 누구도 원하지 않은 거! 그게 나잖아. 엄마라고 지가 쏟아낸 피땡이 얼굴도 못 보고 외국으로 이민가. 아빠란 놈은 학교 퇴학 맞고 밖으로만 돌다가 큰 집이나 들락거려. 누에미 혼자 손주 키우고 아들 뒷바라지 하다가 암에 걸려서. 아 그만해요 좀. 네가 무슨 일에 휘말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늦기 전에 너 부자 간에 진실한 속내를 서로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아.
그 누구요? 경찰이요? 경찰이라고 묻지 않소? 자, 신분증 좀 봅시다. 아유. 왜 놀래는 거야? 무슨 귀신 꿈이라도 꿨어요? 귀신보다 네가 더 무섭다. 뭐하러 왔냐 여기야? 우리 반장님 자느라 배고프실까 봐. 씨. 이런 걸로 인마 네가 나한테 한 말이 덮어질 것 같아? 안 덮어지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차종원 정원이한테 맡깁시다. 진짜 안 따로 있어. 개구라 치려고. 아유, 아니야. 들어봐. 죽은 놈은 정원이들이 추적하던 스파이란 말이죠. 에? 아니, 국가 기밀까지 빼돌린 프로가 차종원 같은 잡범에게 당했다. 이거 다 구리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배우가 있다는 거지. 배우를 알아냈어? 아니, 그래서 조사하자는 거죠, 우리 둘이. 아이, 생각하고 말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반장님도 알잖아. 팀원들이 무시하는 거. 그 뭐냐? 반장님 승진 때 잡은 발발이. 지우다 도망가다가 다리 꼬여서 넘어진 거. 뒷구멍에 숨어있다가 잡은 거 아니야? 순정 눈으로. 누가 숨어있다고 그래, 임마! 내가 임마 눈을 부릅 뜨고 있는데 이렇게 왔다고 내 쪽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씨. 아, 반장님 어디 가? 똥으로 간다, 임마.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어? 기어가! 너 임마 내가 눈을 부릅 뜨고 있었는데 언제 나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바람 쐬러. 그래, 내가 바람 실컷 쐬게 해줄게.
뭐라고? 뭐예요 여기? 이 아빠가 여기서 피살자를 태웠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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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하세요. 응? 별명 알잖아. 아, 수고들 하십니다. 여기 총 책임자분, 책임자분. 아. 죄송합니다만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제 남편이 여기서 떡을 쳤습니다. 어떤 년이랑 그 개새끼가 딱 잡았대서 증거로 잡아야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어젯밤 CCTV 좀 봅시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죠. 당신인데 위자료 대신 해줄 거야? 일단 나가서 말씀하시죠. CCTV 좀 전화. 아, 중부경찰서. 이대만 저래! 같이 사실! 그 옆에서 짜장면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 그냥 기어가! 어? 아빠! 나 어떡해! 손님! 아이고, 아, 저! 여기 옥상 어떻게 올라가! 얘랑 꽉! 뛰어내려야 돼, 누굴 알지!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뿌려주세요! 남편 덕진 호텔에서 CCTV도 못 보고 뜨신 한 도자! 아이고! 기억아, 죽여! 새끼 아버지가 남은 년이나 떡을 쳐가지 마는데! CCTV만 보면 되는데! 어이, 아줌마! 그게 어제라고요? 이차도마다 쏙! 저기 화면 띄울 수 있죠? 네. 아, 그 빠빠 빨리 좀 돌려봐요. 아. 예. 뭐? 쏙! 뭐? 아니야. 아니야. 아, 거참 그 플레이. 아, 진짜. 아줌마, 남편분 상대가 남자... 지금 뭐 보는 거예요? 당신들 뭐야, 어? 아, 이 호텔이 아닌가 봐. 가자, 아들아, 가요, 아빠. 아니, 이봐요. 이봐! 잠깐! 저 미친 년 아저씨... 예, 털어보세요, 반장님. 글쎄... 반장님... 형사 20년이 뭐 이래? 나 알아. 그 남자. 이 사람 맞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맞잖아. 죽었어, 이 남자도? 어. 어젯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사인이 심장마비. 어, 잠깐만. 비룡 사업? 이거 차세대 무기 체계를 선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부가 엄청나게 푸시해서 말이 많았거든. 홍성훈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안한 태도 보셨어요? 맞아. 눈앞에서 막 두리번거리고 주저하다가 들어갈 때 엄청 빠르더라고. 나왔을 땐 뒤도 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는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훈이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 나올 땐 리차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넌 항상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니? 기미를 처음 빼돌린 사람은 홍성훈이에요. 프로가 아니니 불안했던 거고, 옮겨진 가방 안에 기밀이 있었던 거죠. 방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리차드마가 홍성훈의 기밀을 샀어요. 검색한 기사를 보면 기밀은 비룡사업과 연관될 확률이 높아요. 얘 진짜 쩐다. 어? 그저 반장님. 야, 난 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저씨, 지금 차종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간다고요. 얼마나 칼을 우악스럽게 찔러댔으면 이 차가 막 흔들리잖아. 이거 이런 놈들은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그냥 사육을 시켜버려야 돼. 그냥 안 그렇습니까? 아저씨도 차가 흔들렸을 때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 자상은 한 군데고 치명상이라면서요? 더구나 살인을 했다면 저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 보란 듯이 차에서 끌어내놓고 도망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또 물어본다. 리차드만은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채로 온 거예요. 아무리 이벤트 월드입니다. 오후 6시까지는 출장입니다. 용물을 남겨주시면. 번호만 쓰던 걸로 옮겨드렸습니다.
지 아버지가 살인자라는데 그것도 둘씩이나 죽인 살인자라는데 근데 이렇게 한다고 못 잡아 증거를 잡아야지 증거 그것 때문에 아저씨 같은 직업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믿고 너는 지금 네 본분에 충실해 먹어 학교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어, 김승혁. 차종 떴다고? 어디쯤이야?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호가 정지했습니다. 속도 올려. 도착했습니다. 나 준비해.
화장실에서 피 묻은 셔츠 버린 날 뭐했어?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해? 범인 내가 잡을 거니까. 차종을 잡아야 되는데 애나 따라다니고 그래.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고 도망 기가 차네. 야, 저 핸드폰, 핸드폰 저런 거 빨리.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그게 내가 쫓기는 이유야. 이분들은 경기 관람을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체포하고 강제 연행한 점에 대해서 국제법에 의거해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를 세웠던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지. 머문 시간 20분 정도 확실해? 운전 내가 했어, 임마. 플러스 20분이 여기였어. 살인은 여기서 일어난 거야. 리차드마가 미국 쪽에 정보를 넘기려고 했다면 살인을 하면서까지 정보를 뺏으려는 쪽은 프랑스일 가능성이 커. 그렇게 보면 지하철 목사님 집에서 만난 시발놈은 프랑스고, 그리고 종로 커피숍에서는 개새끼를 만나. 아, 나 진짜 수준 떨어져서 진짜. 그럼 이 사진이 그 뭐 비룡 모시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 그건 빼돌려진 기밀이야. 아마도 프랑스 쪽에 불리한 정보겠지. 혹시 뭐 다른 뭘 봐? 뭐 임마, 내가 내는 거고 내가 보는데. 뭘 자꾸 봐? 근데 너 지금 조금이라도 좀 날 좀 도와줄 생각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임마! 가서 빵이나 사와. 배고파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돈 없어. 나 커피 사면서 올인했어. 아이고 배고파.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빵 먹고 싶다. 어제도 못 먹고 오늘도 못 먹고 빵 먹고. 그런 꼴로 주목받고 싶어? 도망자 주제. 뭐야 이게? 어? 아이고 패션 센스 하고는 이 뭐냐 카키가 어린 놈의 자식이. 응? 아. 나한테 딱 맞는구만. 도망자. 좋은데. 앙드레 이벤트 월드입니다. 각종 이벤트 세팅에 촬영 현장 편집까지 제가 원스톱으로. 여보세요. 이런 건방진 말도 없이 전화. 전화를 끊으시고 말이야. 건강하시지 문 목사님. 할렐루야. 그분 이빨 뜨는 게 장난이 아니지. 성령의 말씀이 아주 충만하시잖아. 내가 그분 설교 말씀 듣고 흘린 눈물이 아주 동해바다 정도야. 원래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말이야. 내 혼에 치아 술 뚫어주셨지. 응? 저기 장도식 씨 맞죠? 그 최악의 찌든 이름 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나이다. 이제는 앙드레라고 불러줘요. 앙드레요. 그래서 얘긴데 나 이제 이런 일을 끊었어요. 으흠. 어제 오전 경찰서에서 도주한 살인 용의자가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은신처와 도주 자금을 노린 범인이었습니다. 저런 새끼는 그냥 잡아쳐 죽여야 되는데, 그지? 경찰은 살해 흉기로 추정되는 식칼 등을 확보해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편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막장 인생.
어디까지 가봤니? 저 아직 신생아 수준인데요. 나 이 작품 좋아해. 또 앵글이 좋더라. 배우들 연기도 괜찮고. 공사장 습격 시리즈. 아! 예, 예. 앙본자. 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이런 데다가 작업실이면. 아, 이 사진이라고 말씀하셨죠? 아, 박 기자. 기억이 같이 있나?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맞다. 나랑 같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없다는 거지? 잠깐만요, 반장님. 그치? 내가 홍성훈 박사 정례식장에서 빨대 좀 꼽아봤거든. 근데 한 달 전 미국 출장 갔다 와서부터 이상해졌대. 어?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두문 불출하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어? 어? 메일 들어왔다 끊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있을까? 이게 싸가지 없이 다. 큰일났네. 소장 지랄지랄 할 텐데. 어디 가서 찾냐. 여보세요. 아저씨, 저 기억이에요. 어? 어? 좋아. 바로 이거거든. 야, 이거 책한 거는 쉽게 보겠는데. 어? 차드마. 내 주말신문기자 박선영. 저 기억이에요. 기억아. 지금 차정우랑 같이 있어요. 사건도 거의 다 알아냈고요.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나 귀신처럼 무섭게. 불 좀 켜라. 뭐, 뭐야 말을 하지. 나 혼자 왔어. 약속한 대로. 어미냐, 같은 학부형끼리 혼자 왔어, 정말이야. 빨리 도망가!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까 그 총 쏘던 새끼 분들. 총이지? 네, 막 진짜 총을 막 쏘더라고요. 저 맞은 것 좀 봐요. 기억아, 누구야? 찾아보세요. 키를 뭐 하는 거야? 반장님 만나서 보고 요청하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여기까지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그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에? 아까 그 새끼한테 파일 풀어야 그 새끼 잡을 수 있어. 도와줘. 왜요? 왜요? 왜? 아, 잠깐만. 원래 아는 집 아니에요? 다시 이 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누구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쪽.
그게 뭐예요? 이게 스테가노그라피 해독 프로그램이라고요. 스테가노그라피가 뭔데요? 이런 이미지 파일 속에다가 압축한 데이터 파일을 숨기는 식인데 이걸 오케이. 이거 변환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좀 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합시다. 빈집이라는 거 척 보면 알아요? 그 노하우인가? 이사하려던 집이에요. 이미 딴 데로 넘어갔겠지만. 뭐 어차피 지 엄마가 더 큰 방 준비하고 있는데 뭐. 엄마가 있어요? 기억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 자식은 모르니까. 이렇게 햇빛 쫙 들어오는 집에서 같이 살아보고 싶었는데. 끝났다. 제 끝났어요. FT-18K? 이거 미국 쪽 전투기인데? 문 박사, 따로 떨어져서 뭐해? 아, 예. 근데 김 의원님, 28K 엔진 상류들을 분석하다가 호성 박사인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일기 관두자고. 이미 미국으로 다 결정 난 건데 이거 요식행이야. 어, 시간 한번 돼. 가보자. 나만 몰라 지금. 좆됐네 미국. 아니 그럼 리차드 마가 정보를 팔려던 쪽에 미국이 아니란 말이야. 리차드만은 프랑스 교섭위원인데? 뭐? 아 잠깐. 봐봐요, 비룡 사업 때문에 프랑스가 고용한 로비스트였다고. 기억이라고 했니? 도와주실 거죠? 아, 물론이지.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야.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니? 종일 씨 누명은 단박에 풀리고도 남아. 와. 뭐예요? 빨리 카피해요 지금. 할렐루야. 아니 그럼 시차드마, 홍성훈, 목사님을 죽인 새끼. 날 죽이려는 그 새끼는 누구야? 미국도 프랑스도 아니고 기밀을 알고 저 동영상을 없애야 되는 나머지 한쪽은. 국정원. 차정우 씨? 네, 국정원 대외공작 1팀 김호 부장입니다. 여기 있는 아드님이 차종우 씨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중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말로 잘 넘어가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될 것 같다. 예, 맞고. 오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오지 마! 말 들어, 임마! 좋아. 얘기는 다 끝난 거지. 니들이 원하는 거 가져갈 테니까 얘는 풀어줘. 그런데 말이야, 만약 하나라도 카피가 존재하면 얘는 죽어. 오늘 당신이 본 건 머릿속에서 지워요. 당분간
어디 숨어 있어요? 안 돼. 반장님한테 알려야 돼. 10분 남았어. 지금 301번 버스를 탔다. 번호는 8416. 코엑스 정류장에서 애가 타지 않으면 파일은 방송국, 신문사, 경찰로 전송된다. 버스 안에는 CCTV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 거야. 너나 나나 확실한 게 좋잖아. 이상하게 난 하나도 안 피곤하다. 너랑 한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오늘이 제일 멀쩡해. 같이 자전거 타고 커피숍에 공원 이 옷도 선물 받고 나쁘지 않더라. 너 내가 언제부터 도망쳤는지 아냐? 고2 너 나으려고. 가연이야. 김가연이. 네 엄마 이름. 널 낳은 건 우리 둘 다 진심이었어. 절대 아무도 널 원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땐 오늘처럼 진짜 아빠가 되고 싶었으니까. 스테가나 그라피입니다. 해독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미지 카피 기록은 없고 이쪽 핸드폰 영상 카피도 깨끗합니다. 됐어. 다음 정거장에서 마무리해. 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무조건 들어. 버스에서 내리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뛰어. 깜빡이 켜있는 차까지. 알지? 나 도발이 전문인 거. 가는 거야. 버스 차가 빨리!
너 하나 살리려고 다 포기하고 간 거라고. 근데 네가 쫓아가. 네가 쫓아가면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 돼버리는 거라고. 너한테 꼭 전해주라고 그랬던 물건이야. 애초에 뒤를 깨고 중간에 차종호를 빼돌리려고 했던 건 우릴 너무 우습게 본 거야. 이 동영상 파일은 스테가노그라피를 만들기 위해서 디코딩된 거야. 원본 어딨어? 원본이 없다면 거래는 취소다. 칼자루는 우리가 주고 있어. 이거 터트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돈은 날아갈 테고 난 당신이 한 일들을 말하게 되겠지. 죄송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본 어딨니? 그게 내가 가진 전부야. 난 아무것도 몰라. 지금 공항 물류창고에 있어요. 찾으면 자수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차종우! 야, 나 출동 좀 시켜. 어? 차종우 잡는다. 차장님 연락하고. 차단마법원의 택배는 현재 물류소 창고에 있습니다. 통관 준비 요청해. 김 부장이다. 물건 확보했어. 공항에서 거래한다. 차종구가 경찰에 자수한답니다. 지금 그 물류소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네. 내가 엄마야. 이렇게 화면으로 정말 미안해. 정우 씨에게 고마워. 매년 사진도 보내주고 소식도 들려줬어. 기억이를 위해서 이사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정우 씨 참 좋은 아빠야. 하지만 엄마도 너 보고 싶어. 네 아빠도 허락했어.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할 거라고. 선택은 기억이 네가 하는 거지만 내가 기억하는 기억이는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전부라서. 아저씨랑 친구 찾게 돼 있지. 어? 어. 너 거 오토바이 좀 빌리자. 어책이자. 나 박선영. 당신 줄리차 부를 수 있지? 전에 시키지? 어? 나만 그래. 용의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수색해.
취소하세요. 사장님 계속하고 싶으면. 철수해.
넘길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 니들은 돈만 챙겨서 떠나면 되잖아. 나하고 내 아들은 거짓말. 너 이상 살아있을 일도 없지. 안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약 올리면 안 되지. 속에 없던 건. 야, 이거래 끝나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야 돼. 9조짜리 사업에 200억 원이면 껌값이야. 안 그런가?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5분 줄게.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가 되면 이게 정신 나가버리거든. 죽어! 없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야. 너 자식이라는 게 사람을 너무 차하게 만들거든. 이런 거 자기 여기 아버지 차경우. 애한테 쫓기는 게 사진범으로 절대도 안 죽어. 나 잘 못 건드렸어.
지금 공항으로 갈 테니까 준비해.
살렸어. 내가 아버지를 살린 거야. 방금 전까지 총성이 울린 이곳은 이번 비룡 사업을 둘러싼 음모의 현장입니다. 아들에게 떳떳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평범한 시민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KBC 최상도였습니다. 형, 왜? 야, 뭐야? 너 이거 나한테 다 주기로 했잖아. 빠져, 빠져, 빠져. 자, 다시 가야겠다. 큐! 방금 전까지 총성이 울리는 이곳은 이번 비룡 사업을 둘러싼 음모의 현장입니다. 졸속 추진과 국고랑비로 비는 빈빈, 야, 야! 오, 나왔다! 어? 어? 반장, 몸조리 잘해. 주체는 걱정하지 말고. 야, 뭐야, 그 뒤자꾼! 형, 괜찮아? 아, 나 진짜. 나도, 왜? 나도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 아, 아, 그 스친 것 같아, 되게. 저기요, 난 까졌어요, 까졌어. 네, 뭐였더라고요. 아우, 나 진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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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랬어, 아빠고! 왜지? 죄송합니다. 차정우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고 내가 봐준다. 야, 근데 이 침대가 혼자 쓰기엔 너무 넓지 않냐? 쿠션 네 개에다가 한 4인용 되는 것 같은데. 방은 마음에 들어? 네. Hi brother. 넌 이름이 뭐야? He's my father. Nice to meet you, 정호. 와, 그래. 고마워. 반갑단 말이야. 어? 잘해준 애 아들. 네.